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학 R&D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또 농업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이 또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마 기후변화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인구 증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는 모든 생물은 사실 먹이가 늘어나는 만큼 무조건 그 숫자가 똑같이 비례를 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토지 중에 37% 정도가 농업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농업 농경지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자연 생물들이 서식지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농경지라는 것이고요. 또 농업은 전 세계 물 사용량의 한 70% 정도가 마찬가지로 농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농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지만은 약간 세계로 관점을 확장하면은 농업 분야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과학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은 농업과학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죠. 인류 문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근데 이제 생태적으로 점점 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30년 후쯤을 예상하고 2050년도에는 인구가 한 96억, 100억 명 가까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의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농산물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토지를 그만큼 더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질소비료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연못에서 물을 퍼내서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산량을 우리가 현재의 기술로 만들어서 늘릴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거냐가 이제 농업과학계가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런 농업 부화량을 줄이고 많은 숲을 늘려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농업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농업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농업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의 GDP는 52조 원쯤 되고 우리나라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한 32조 원쯤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국가경제서처럼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에 대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업기술이 발전된 나라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 기술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개도국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식량 안보를 높이는 걸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농업 R&D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무한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국가인데요. 일단 농업에 저희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산학년을 비롯해 전사적인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산학년별로 어떤 강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네, 각 부분을 대표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이 쉬우니까 편리하고 하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쌀의 자급률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건 쌀만 먹지 않고 지금 다양한 작물들을, 곡물들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학계나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작물도 쉽고 돈 되게 만들어주는 작물을 개발하고 또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이 또한 우리가 다양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식량 안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뭐 지역에 도움이 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이제 센서를 만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흙, 뭐 습도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도난 같은 거 뭐 그런 CCTV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고 이제 아티클 같은 거 읽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연구하면은 좀 재미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 농사는 좀 어떻게 좀 쉽기 때문에 쌀 농사를 사실은 밭농사나 다른 작물을 전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뭐 쌀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작물에 대한 어떤 생산이 더 낮아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는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밀하고 콩 품종 개량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밀, 콩에 대한 어떤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농업에 좀 투영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용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패널분들께서 각자 분야에서 농업의 미래를 연구하고 계신데요.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그리고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서로 이제 화두를 던져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농업 실정을 보면은 고령화 그리고 도시와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또 그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농업 R&D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국내 농업 실정에 맞게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농업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좀 어디일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R&D가 가장 크게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농업 기술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뭐 기술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나 외국에 적용되는 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의 기술이 한 수십 개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R&D는 이런 걸 수십 개를 다 우리나라에서 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과도한 국산화에 대한 욕심이 이제 R&D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기술 시장이라는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만약 한 가지 얘기하고 싶으면은 농업 R&D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농업이란 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이것을 잘하려면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고 환경을 파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 빨리 죽을 것 같고 이런 문제잖아요. 예, 둘이가 양립하지 못하는 그러면 기술 개발이나 R&D 이런 테마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농업을 하는 그런 테마가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생산성도 올리고 에너지도 적게 쓰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이런 형태의 R&D 방향성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교수님하고 이 박사님 소장님 그런 부분을 좀 정부나 아니면 이 산업계에 잘 좀 전파해서 좀 방향성을 그렇게 좀 가져가 주시는 건 어떠냐라고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